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썸남한테 고백받는 법. 오늘의 사연, 썸은 타는데 더 이상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어? 썸남을 제 남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어. 누구 한 명이 용기를 내야 돼? 누구 한 명이 눈 딱 감고 질러야 돼? 그럼 오빠들은 어떻게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계기. 계기가 딱히 필요 없는 게 그냥 조지거든요? 일단? 아니 일단 어떻게 조지? 입을 맞춘다거나 손을 잡아버린다거나 약간 스킨십? 일단은 그렇죠. 저는 스킨십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스킨십이면 누가 봐도 연인. 주변 사람 말고 얘랑 나 사이의 분위기를 쓱 형성을 해놔요. 연인들끼리 할 수밖에 없는 행동 있잖아요. 질투를 한다거나 집착을 살짝 한다거나 그런 듯한 행동을 얘가 나한테 하게끔 내가 얘한테 조금씩 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 스킨십만 한다고 오빠 나랑 무슨 사이야? 이렇게 말하고 오빠 뭐라고? 아, 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사귈 건데 이게 안심시키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상대를 애타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그냥 쓰레기 새끼. 왜 이러는 줄 알아요? 나중에 다른 여자 만나기 쉽게. 어 뭐래? 그건 아니야. 얘랑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그걸 잘하는 오빠도? 저는 쓰레기지만 상대방이 내가 쓰레기인 줄 알지 못해. 이게 진짜 쓰레기.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내 여자친구야 라고 소개하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 그거는 뭐 재벌 3세가 재벌 파티 가가지고 This is my girlfriend. 요 느낌이지. 어디 그 일반인이 거기 어디 가서 이러면은 뭐야? 왜 이래? 맛있지. 썸남에게 고백받는 법. 여보세요? 여보땅. 뭐해? 어 나 그냥 일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전화했냐면은 할 말이 있어가지고. 뭐? 아니 우리 맨날 주말에 주말마다 만나잖아. 너는 나 왜 만나? 영화 보고 그냥 그게 재밌어서? 아 물론 그것도 있는데 너랑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거지 당연히. 그럼 근데 그게 뭐야? 맨날 이렇게 그냥 만날 거야? 이번 주에 얘기할까? 만나서 얘기. 너 맨날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이번 주엔 진짜 내가 얘기할게. 뭘 얘기하는? 뭘 할 얘기가 있어 하여튼.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야 지금 안 돼.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 이번 주에 정리하자. 요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팩트네. 내가 지금 빠져나가 보려고 했는데 못 빠져나가네. 고백해야 돼 이거. 여자가 먼저 스킨십으로 소위 말하는 잡아뜨리는 방법. 내 생각에는 잡아뜨린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얘 몸을 직접적으로 잡아뜨리지 않아도 정신을 잡아뜨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날 잡아뜨리게 만드는 거지. 아 너 오빠 같은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죠. 지금 고백해 이 자식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서로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되는 경우는 누구 한 명이 용기를 안 내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기 썸남 썸녀랑 사귈 거면 용기 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